안녕 친구들. 언니 지금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막 언제나 열일을 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리닝 패션 좀 이해해줘. 이거는 이번에 나이키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 10만 원 줬나? 아, 얼마 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맨투맨 샀는데 어때? 예뻐? 나 너무 집콕족이야? 어쨌든 언니가 오늘 굉장히 출근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원래 두번 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무튼 뭐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네? 뭐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지금 열일 중이고 남친이가 준꽃 한번 쳐다보고 고마워 오빠. 어쨌든 고마워. 이거 한번 쳐다보고 근데 이거 많이 볼 시간은 없어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짠! 엄마가 제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방금 얘기했어? 어쨌든 약 안 했고 맨정신. 어쨌든 나 어제 더 현대서울 가서 선글 샀댔잖아. 선글 부셔가지고 요거 샀어! 어쨌든 이거 언박싱 같이 해볼게. 젠틀몬스터? 이거 내가 신상이냐고 물어보니까 신상 아니래. 2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신상 버전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나한테 더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같이 언박싱 해볼게. 그래서 내가 이걸 살면서 그랬어. 저를 위한 선물이니까, 포장해달라고. 아이고, 허리야. 자, 젠틀몬스터에서 어제 구매했고요. 감사합니다. 아, 젠틀몬스터 분들 진짜 다 힙하고 멋있어요. 언니 대학 후배도 젠먼의 인테리어 팀뭐 팀장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뭐 회사를 차린 것 같더라고. H인가? 그 친구가? 아무튼 축하해. 뭐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인데 아무튼 나랑 내 학교 후배였어. 동갑인데. 아무튼 너의 사업을 기원한다. 연락은 안 하고 지내. 안 먹었어. 너무 좋아. 난 언박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너무 격한 반응인가? 어쨌든 나를 위한 선물이었고 이걸 산 이유는 언니가 되게 약간 햇빛 이런 데 되게 예민해. 언니가 어릴 때 유럽 살아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렇게 선글라스 멋이 아니라 진짜 약간 보호용으로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도 됐었거든? 유럽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언니가 어렸을 때는 의료보험이 되길래 샤넬 선글라스를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이 돼서 비싼 선글라스를 중딩이 막 차고 다녔었어. 의료보험이 그냥 의료기구야 선글라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2년 만에 새로운 아이를 샀어. 원래 매년 업데이트를 하다가 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안 했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선글라스가 안 필요해. 근데 보니까 집앞 산책을 하더라도 눈이 너무 따갑더라. 맨날 눈물 흘리고 막 그래 또.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샀고 신상은 아니야. 근데 예쁘더라고. 한번 착용을 해볼게. 짠! 언박싱도 같이. 자, 이제 언박싱 시작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씨, 나는 언박싱 진짜. 아, 언박싱이 아니라 리본이었고요. 젠몬. 우리 친구도 공부하고 있겠다, 그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거 사. 언니가 뭐 내키면 이런 젠몬도 한번 이벤트 한번 할게. 뭐 이거 이 정도야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한번 사줄 수 있지. 뭐몇명 돌파 이럴 때 지금 당장 아니고. 언니 지금 허리 아파. 지금 테레는 먹었는데. 짠. 너무 좋고요. 아, 가죽인가? 가죽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샀고 박스. 아씨. 뭐 개런티 카드. 젠문은 좋은 게
옛날에는 렌즈 교체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완전 뭐 물건 험하게 쓰잖아. 완전 막 다 부셔먹고 가도 렌즈 교체를 해줘가지고 완전 새 상품으로 시작 만들어줬다? 근데 요즘엔 정책이 바뀌었대. 구매 금액의 20%를 내면, 아예 새 상품처럼 이렇게 앞에 그 프런트라고 하더라고. 그걸 샥! 교체를 해준대. 좋지. 근데 언니가 원래는 탐포드 거를 되게 많이 썼었어. 선글라스를. 왜냐면 눈이 너무 거시게 하니까. 자, 굉장히 그랬거든. 근데 젠몬의 세계, 우리나라 거잖아 이거. 젠몬의 세계를 만나고 나서부터 탐포드? 아, no, no. 이게 짱이야.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 이게 한 절반 정도 돼, 가격이. 이거 26만 원인가? 됐던 것 같아. 엄마가 또 이체 이상하다고 또 계속 뭐라 그러네. 이거예요. 껴볼까? 아, 뭐 이게 예쁘게 포장해줬는데 난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아, 신나. 껴볼게. 어때? 예쁘지? 아니 거기 있는 직원분이 나를 딱 보더니 아 고객님은 유니크한 게 딱이라고. 내가 그냥 시크하게 블랙으로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린으로 가래. 아 나 딱 제정신인데 엄마 아빠가 걱정하네. 어쨌든 요거를 샀어. 어때 예쁘지. 아이고 젠틀몬스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내 산 후기 끝.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바바뿅 뿅! 아 맞다 은성아! 언니가 오늘 우편 발송했다. 그리고 아이폰 당첨자 황선부의 이번 주말에 만나. 알았지? 누나가 좀 무서워서 친구 한 명 데리고 나갈 거야. 참고하고.